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횡성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입지선정위 회의에서 결정된 추가 경과지는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건데요. 네, 조건부 의결에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았는데 한전이 결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횡성군 의회가 8일 법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전력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추가 경과지 결정 무효 확인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입니다.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추가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 의결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건부의 불성취라든지 아니면 해제 조건부의 성취로 인해서 그 16회 의결이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무효다라고 하는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가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전 입지선정위는 지난 8월 회의에서 횡성에 인접한 홍천 지역 추가 경과지를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다음 회의에 홍천군 담당 공무원과 군의회가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 경과제에 대한 의결을 무효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무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추가 경과대역이 내려오면은 1,300가구 정도가 피해를 입고, 먼저 그 경과지역으로 결정되면 한 800가구, 한 400가구가 차이가 나죠. 그 피해 주민이. 횡성 쪽에 쏠린 추가 경과지 결정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지만 한전 측은 법리 검토를 받아 결정한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대책위는 그러나 다음 주로 예정된 제18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전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